And ye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안녕하세요. 각태요정입니다. 오늘은 국악기에서 해금과 더불어 유이한 촬영악기 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은 상대적으로 고음, 아쟁은 상대적으로 저음인데요. 근데 왜 아쟁 총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요? 해금하고 아쟁을 많이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해금이 더 유명한데 아쟁이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아쟁은 전공악기도 아닌데 해금하던 사람 혹은 가야금 정도가 아쟁을 했었지 아쟁이 원래 전공이었나요? 아쟁은 해금과 같이 관악 연주에 편성이 됩니다. 수제천, 관악 영산의 상, 연밀락 만 이런 곡이 있죠. 콩쿠르는 좀 애매한 게 아쟁을 관악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현악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생긴 게 거의 현악기인데 현악에 집어넣어야죠. 아쟁이 관악에 있으면 관악은 탕을 타기 너무 빡세요. 군대 빼야지. 아쟁, 즉 무슨 쟁, 이런 쟁류의 악기는 예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나 아쟁이라는 명칭이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고려사 악지입니다. 아쟁은 7줄, 대쟁은 15줄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악학계범에도 아쟁은 활을 쓰고 대쟁은 손으로 뜯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쟁류 악기로 봄에 묶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나라 진양 악서를 보면 알쟁, 오현쟁, 12현쟁, 13현쟁, 은장쟁, 운화쟁, 녹조쟁에 와쟁, 추쟁, 탄쟁 등 쟁류의 악기가 여럿 있는데 활을 긋는다는 말이 딱히 없고 활 그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쟁만 유독 활을 긋는 것이 독특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쟁은 악학계범식 분류에는 당부에 해당하고 증보문언비고 분류 방식에는 사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악기학적인 관점에서는 현명악기에 해당하죠. 아쟁은 전통음악에서 관악기 취급을 받기도 해서 현악 편성에는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아쟁의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쟁이 들어가면 다른 악기 소리가 묻히는 경향도 있죠. 아쟁은 국악기에서 가장 낮은 음역의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전통음악 기준에서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것은 거문고입니다. 거문고 가장 밑에 줄이 무현인데 이 무현음은 사람변 3개가 붙은 임종 하배음보다 더 밑이라서 용어가 좀 애매한데 하하배 임종? 최하배 임종? 일단 B플랫 1에 해당하는 음이죠. 개방현이긴 한데 최저음 기준으로는 거문고가 가장 낮은 음입니다. 그 음을 제외하면 거문고와 거의 엇비슷하게 저음을 연주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찰흙악기 특성과 아쟁의 음량으로 인하여 창작음악에서 아쟁이 있으면 거문고 소리가 다 묻혀버리죠. 아쟁은 원래 7줄인데 요즘은 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통과 줄 사이에는 안족이 있어서 이 안족의 위치가 음 높이를 조절하죠. 물론 머리 부분 좌단이라는 곳에 있는 돌개로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아쟁은 악기 끝이 살짝 꺾여 있죠. 그리고 머리 부분은 초상이라는 받침대로 악기를 받칩니다. 그러나 요즘은 악기 자체에 받침대가 달려있기도 하죠. 아쟁도 악기를 만들기 나름인데 전통적인 정악 아쟁의 경우 길이가 약 150cm, 너비는 약 30cm, 두께는 외곽의 얇은 부분은 약 5cm, 중심부의 두꺼운 부분은 약 10cm 정도 됩니다. 활은 개나리 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는 1m가 좀 안 되죠. 근데 이것은 7현 아쟁 기준입니다. 요즘 아쟁들은 더 크고 아름답죠. 대아쟁의 크기는 무지막지하죠. 높이가 2m는 아니고 기분 탓이죠. 거의 190cm에 육박을 하고 두께는 일단 10cm가 기본이고 너비도 한 50cm 웃돕니다.
활도 거의 1m 정도 되죠. 전공악기 중에서 가장 큰 악기입니다. 소화쟁, 이것도 종류가 여럿인데 그래도 얘는 작고 큐티합니다. 높이는 약 1.3m, 너비는 20cm 좀 안되고 몸통 두께는 약 10cm 좀 안되죠. 활의 경우는 말총으로 만든 활을 쓰죠. 활이 다른 것은 표현력의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쟁의 연주법은 간단합니다. 조율을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활을 긁는 것이죠. 다만 이 활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정악을 연주할 때는 이제 나무 할 때, 산조를 연주할 때는 이제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씁니다. 관현악의 경우도 빠른 보잉을 위해서 활을 좀 다르게 쓰긴 합니다. 표현하는데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쟁도 해금처럼 활의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전통음악에서는 맨 앞에 자리를 잡는데 앞에서 활을 틀리면 음악이 쌈마이가 되죠. 다만 관현악에서는 소화쟁과 대화쟁이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둘이서는 활의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활을 쓰는 대신 다른 악기처럼 줄을 뜯어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둥둥대는 음색이 있거든요. 왼손은 안쪽 건너편의 줄을 누르면서 단음 등을 조절하거나 농음을 하거나 쿡쿡 눌러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쟁이냐, 대아쟁이냐, 소아쟁이냐, 그리고 거기서 세부적인 줄의 개수가 다른데 아쟁의 음역은 조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연은 정악과 민속악은 원칙이 어느 정도 있지만 창작곡의 경우는 악곡이 기준입니다. 물론 어지간히 독특한 곡이 아닌 이상 특이하게 조연을 하는 경우는 없어서 어느 정도 룰이 있긴 한데 일단 악곡이 기준입니다. 다만 악곡이 중간에 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연주해야 되는 곡이 여러 곡인데 곡마다 조나 음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 방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악기를 더블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독주, 실내악 이런 거면 모를까 합주에서는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곡 중간에 조연을 빨리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령이 필요하죠.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서 조연하기 편하게 미리 세팅을 잘 해둬야 합니다. 전통음악의 경우도 곡에 따라서 조연 방식이 다르고 아쟁의 종류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조연 방식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적인 조율 방식은 이렇습니다. 관현악에서는 정악에 비해서 저음을 보강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낮게 조율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아쟁 하나로 정악과 관현악을 모두 연주하려면 조연하기 귀찮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악기를 두 개 사거나 아니면 12연 대아쟁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됐죠. 산조 아쟁은 산조 가야금처럼 2조 악기식으로 기보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음과 5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관현악에서는 소아쟁의 줄의 개수가 10편 그리고 12연 이렇게 늘어나면서 산조 아쟁에 비해서 음역이 좀 넓어지는 것도 있고 개방현 부분이 촘촘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아쟁은 7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악 아쟁이었기 때문에 궁중음악, 제사음악에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1930년대를 지나면서 개량된 아쟁이 등장합니다. 이 아쟁은 무용과 창극 반주용으로 사용되다가 산조, 민속악 악기가 되었죠. 흔히 말하는 산조 아쟁, 소아쟁입니다. 정악 아쟁에 비해서는 좀 아담한 사이즈면서 활도 바뀌었고 줄도 8개가 됩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진 1960년대에 정악아쟁도 개량이 돼서 줄이 9개로 늘어납니다. 흔히 대아쟁, 구현대아쟁이라고 하죠. 7연아쟁보다 더 낮은 음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스리슬쩍 전통음악에도 사용됩니다. 개량악기인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론하는 사람들 아니면 높으신 분들은 왜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지 몰라요.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전통 파괴의 주범 아쟁. 그러니까 전통, 관습 이런 거에 핏대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기기식이에요.
팩트는 없는 나일리즘이죠. 옛날엔 안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은 출연아쟁을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것은 요즘의 창작음악은 구연아쟁을 또 안 써요. 시편, 12연 대아쟁을 사용합니다. 시편 대아쟁은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될 즈음 나왔는데 대아쟁의 음역을 조금 더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소아쟁도 시편으로 늘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아쟁은 해군과 대아쟁의 중간 음역을 맞습니다. 덕분에 저해금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줄을 더 늘려서 12연 아쟁이 나옵니다. 이것도 12연 대아쟁, 12연 소아쟁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12연 아쟁은 연주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시편 아쟁과 비교해서 음역이 넓어졌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즉 9연과 시편은 나름 음역이 조금씩 확장되었는데 12연은 조연하기에 따라서 음역을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비는 음들을 채워넣은 것입니다. 아쟁이라는 악기는 고정된 음, 즉 일종의 개방현은 줄을 긁으면 되겠지만 그 개방현 사이에 비는 음들은 음을 눌러서 내야 하죠. 그러면 왼손으로 줄을 눌러야 하는데 숙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음정이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줄이 늘어나면 개방현이 촘촘해지면 쉽고 빠른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쟁을 전공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7연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8줄 산조아쟁, 정악대아쟁, 거기에 10편 혹은 12연 관현악 대아쟁, 소아쟁도 있고 여기다가 연주용, 연습용, 시험용 이러면 이게 다 몇 개야? 학생들이 이거 들거나 심지어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것이 악기 사면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15연까지 늘려서 대쟁과 아쟁이 크로스돼서 진정한 대아쟁이 되는 날까지 계속 늘리세요. 내가 고생하나요? 내 전공도 아닌데? 지금까지 국악기의 유이한 차련악기 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유익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각태요정이었습니다.